저희 민주당이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적응하고 변화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능하고 좋은 인재들 많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느 지역 하나 또 어떤 사람 하나 귀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당의 후보들 다 유능하고 성실하고 충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맡길 만한 좋은 후보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또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결하고 또 혁신적인 후보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구태의연한 그런 기득권들 그대로 다 온전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넣는 이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특별당규가 정해져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평가가 있고 그 평가와 새롭게 구성된 기구들의 공정한 평가,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공천 받으면 친명되어 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다 반명, 비명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 자제해 주십시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지 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편을 갈라서 분란을 일으키고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둥 그렇게 엄호를 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그런 왜곡을 하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일부 그런 게 눈에 많이 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들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새롭게 희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정치가 할 몫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걸 또 이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후보들이 어떤지를 비교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과거의 인물들로 가득한 국민의힘을 찍어서 지금의 이 국정난맥, 정책 실패, 정치 실패가 계속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유능한 참신한 인물들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이 무도한 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퇴행을 막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앞서갈지를 선택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 합니다. 물론 작은 가지들은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문정당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단합돼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는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의 판단과 우리 당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 판단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불이익을 보는 분들은 또는 불이익을 보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하지 않는 사람 없고 귀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처럼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주당 그리고 이 민주개혁세력의 역할을 개혁세력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들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의 기득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형식적인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힘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을 하면 사실은 변화는 없지만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원만하게 수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해진 규칙 속에서 경쟁을 하다가 아,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또는 아, 이 경기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시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좌우간에 우리 탈당을 하시는 분도 우리 당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구성원이셔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경쟁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선택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